방글라데시에서 온 후앙 받침이 있으니까 이라고 합니다. 그냥 후앙이라고 합니다. 쓰면 돼요. 후앙. 여기 후앙.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에이 가 할까요? 가. 하나, 둘, 여기 네 분 가. 자, 여기 네 분 여기 가. 해답 보면서 누르세요. 시작. 가. 시작. 무슨 영화를 볼까요? 제가 다 읽으세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살아요? 앙. 사는 받침 있어요. 이라고. 지금 뭐해요? 지금 뭘 하시네. 맞춰서 읽으세요. 정산에 가서 뭐 할까요? 제가 가 읽으세요. 4번.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내한 여자 친구요. 저녁에 뭐하는 거예요? 주말에 인천 대군 사람으로 가고요. 내일 동네 가요. 가족에게 보낸 선물을 사러 가요. 왜 퇴근하네? 뒤에 자 이말씨 회사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만씨. 사장님이 참 인격이 있으신 분. 인격 아세요? 좋고 점잖다 그런 분이네요. 보통 같으면 안녕하세요 이만씨 안 해줘 사장님이.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나요. 근데 이거는 여기 사장님은 안녕하세요 이만 씨 같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자, 그런 사장님 드물어. 이제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여기 회사는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우리 회사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동료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면 악수를 합니다. 태국에서 온 동료는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동료들과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사장님께는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자, 우리 인사법 이제 배웠죠. 우리 한국에서 인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친한 친구들 나름 안녕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허리를 숙여 이렇게 숙여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리고 남자들끼리는 악수를 해요. 악수는 한국의 인사법이 아니에요. 미국 같은 데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죠? 알죠. 옛날에 우리 악수를 못 봤어. 누가 악수를 이렇게 먼저 손을 낸 거야? 그건 저랑도 나이가 많아.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럼 나이가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한 손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두 손을 같이 해요. 자, 한국은 그런 인사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회사는 어떻게 인사하는지 여기다 쓰세요. 사장님은 여기처럼 안녕하세요 하는지 아니면 자네 왔나? 라고 하는지 한번 써보세요. 사장님이 인사할 때 사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서 와. 보통 그래요. 나이가 어리고 아기 같은데 특히 아가씨 같잖아. 나이 어리니까. 이렇게 나이 젊은 사람한테 이만씨 안녕하세요. 잘 안 해요. 사장님도 자, 쓰세요. 우리 회사는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사장님은, 아니면 우리 동료들은 어떻게 인사하는지.